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주고받을 데이터를 엄격하게 정의하고 싶다고요? 데이터마다 서로 다른 URL을 만들어주는 거에 지쳤다고요? 필요한 데이터만 알뜰하게 주고받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GraphQL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든 GraphQL은 REST API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차세대 API 포맷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GraphQL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걸 공부할 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이들은 우선 소비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생산자가 됩니다. 소비와 생산의 이 거대한 에코시스템을 대충 이해하는데 30년은 넘게 걸릴걸요? 우리의 전략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우선 되어보는 겁니다. GraphQL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알고 나면 그것으로 족할지 그것으로 부족할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수업에서는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약간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처음이라면 자바스크립트를 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등장시킨 절망감에 공감하고 그것의 극복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 자,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백엔드 엔지니어에게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물어봤어요. 백엔드 엔지니어 while GraphQL로 구현됐고 스키마는 이렇대요. 엔드포인트는 GraphQL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막막하죠? 또 너무 불친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근데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게 얼마나 분명하게 여러분이 할 일을 알려주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자, URL을 방문해 보시면요. 스택블리츠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포크 버튼을 누르면 제가 짠 코드를 복제한 새로운 환경이 열리게 돼요.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코드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오른쪽 화면에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된 환경 화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새 창에서 열게요. Open in New 탭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사용을 해볼까요? 자,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를 여세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를 클릭하면 웹브라우저와 서버가 통신하는 내역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자, 리로드를 하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서버와 통신한 내역이 보이죠? GraphQL이라는 주소로 접속을 하고 있고요. 자, 서버 쪽으로 이렇게 생긴 코드를 던져줬어요. 자, 이게 바로 GraphQL의 문법입니다. 자, 그럼 서버는 저기 있는 코드를 해석해서 응답을 해주는데 그 응답한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UI를 만들어주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GraphQL을 쓰고 있다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스키마는 뭐야? 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스키마가 있고요. 저 스키마를 만드는 컴퓨터 언어를 스키마 랭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하는 말 따라해 보세요. 스키마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주고받을 데이터의 형식을 정의한 약속이다. 자, 잘 정리해 두십시오. 자, 이게 바로 스키마입니다. 자, 그럼 스키마를 우리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 코드가 굉장히 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스키마가 길어도 여러분은 지식인이기 때문에 동공지진하면 안 됩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스키마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조건 타입 쿼리를 찾으세요. 자, 타입 쿼리, 그럼 쿼리는 질의한다는 뜻이에요. 즉,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필요한 정보를 질의한다 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타이틀을 요청하면 문자열로 응답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토픽스, 여러 개의 글들을 요청하면 배열을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배열의 각각의 원서는 토픽이다. 자, 토픽은 저기 아이디, 타이틀, 바디로 이루어져 있고 아이디는 숫자, 타이틀은 문자열, 바디도 문자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GraphQL을 이용해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볼 건데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GraphQL IDE라고 하는 환상적인 도구를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쓰냐? 자, 여기 이 주소 뒤에다가요 GraphQL이라고 입력하고 들어가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이게 바로 GraphQL이라고 하는 IDE인데 완전 대박 도구예요. 자, 여기 주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지워버리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일단 스키마를 확인하셔야 돼요. 스키마는요, 요 독스 밑에 있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쿼리가 있고 아까 설명하진 않았지만 뮤테이션이라는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쿼리를 클릭하면요,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타이틀, 토픽스, 그리고 겟토픽이 보입니다. 자, 타이틀은요, 문자열이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죠.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블로그의 제목을 질의하고 싶어요. 맞죠? 그렇다고 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적고 타이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서버가 타이틀은 이고잉 블로그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 데이터를 정의한 것은 스키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데이터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것은 쿼리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쿼리 랭귀지에서 우리가 스키마에서 저렇게 기술되어 있는 타이틀을 가져오고 싶다면 이렇게 중괄호로 타이틀이라고 적으면 여러분이 서버에게 나 타이틀이 필요해 라고 요청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ID 같은 온실 속에서 이 GraphQL을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코딩을 통해서 API와 통신하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AJAX를 이용해서 JSON 데이터 타입으로 GraphQL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까 뒤쪽에 있었던 화면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켜볼까요? 도구 더보기. 개발자 도구.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요. 여기서 ESC를 누르면 콘솔 창이 켜질 거예요. 혹시 WAS new가 떴으면 이거 꺼주시면 됩니다. 자, 콘솔 창을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은 GraphQL의 엔드포인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 백엔드 개발자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죠. 엔드포인트가 어떻게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엔드포인트를 알려줄 겁니다. 뭐 상대 경로로 GraphQL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었으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엔드포인트는 별게 아니라 API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유식하게 엔드포인트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쳐버리면 실행이 되거든요. 우리는 한 큐에 실행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Shift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실행이 유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서버에게 요청하고 싶은 데이터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을 요청할 때는 query라고 하고요. 쿼리 코드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쿼리 랭귀지는 보러 여러 줄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탭키 위에 있는 백틱을 눌러서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다운표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중괄호 타이틀이 필요하면 타이틀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쿼리 랭귀지까지 작성했고 엔드포인트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되죠. 자바스크립트에선 패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패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URL입니다. 엔드포인트를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파라미터는 서버 쪽으로 전송할 데이터들을 주는데 그 데이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options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options의 값을 여기서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자, 일단 브라우저와 서버가 통신할 때 저는 포스트 방식으로 통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포스트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브라우저와 서버가 통신할 때 JSON 데이터 타입으로 통신을 하고 싶거든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 헤더스를 주는데 컨텐츠 타입은 애플리케이션 JSON이라고 하시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JSON 데이터 타입으로 통신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선언하신 거예요. 콤마. 자, 그리고 우리가 쿼리 코드를 전송을 해야죠. 자, 그때는 바디를 통해서 전송을 하는데요. 이 전송할 때 반드시 약속이에요. 쿼리라고 하는 프로퍼티 이름으로 저 쿼리 랭귀지를 전송해야 된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타입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걸 문자화 해야겠죠? 예. 그때 저는 JSON을 쓸 거기 때문에 JSON stringify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예, 이 객체를 JSON으로 컨버팅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로 전송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자, 엔터를 쳤더니 서버랑 통신이 됐죠. 자, 그리고 페이로드를 클릭하면요, 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예, 좀 글씨가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저게 쿼리 랭귀지다. 자, 그러면 저 쿼리 랭귀지에 따라서 서버가 저걸 받으면 프리뷰를 보시면 응답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안에 타이틀 안에 egoing block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이전에 짰던 코드를 다시 가져와 볼까요? 위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서버랑 통신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타이틀 값을 추출해야겠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받은 데이터가 JSON이다 라고 알려주면 저 텍스트를 JSON 데이터 타입으로 컨버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를 result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그 result를 console log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고요. 자, 요 return한 result의 값을 출력해 보니까 데이터 밑에 타이틀 밑에 egoing block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GraphQL을 GraphQL로 구현된 서버와 통신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쯤에서 여러분이 이게 처음이라면 기분이 좋아지셔야죠.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오셔야죠. 축하합니다. 자, 다시 GraphQL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GraphQL을 사용하는지 아주 큰 그림을 그리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때요, 첫 페이지에 제목도 필요하지만 글 목록도 필요하거든요. 자, 글 목록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뭘 봐야 된다고요? 스키마에서 쿼리를 보라고요. 자, 여기 보면 토픽스라는 이름을 보니까 아, 제가 토픽을 주는가 보다. 토픽들을 주나 보다.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죠. 자, 근데 리턴 값이 대괄호예요. 배열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토픽을 클릭해 보면 토픽은 ID, 타이틀, 바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얘 뒤에 느낌표가 붙는다는 거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느낌표가 없는 건 값이 없을 수도 있는 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져오고 싶은 건 이제 토픽스입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예, 이렇게 뒤에 자동으로 꼬리가 붙긴 하는데 원래는 이거 없이 이렇게 하면 에러가 뜹니다. 자, 왜냐? 타이틀은요, 리턴 값이 스트링이에요. 원시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토픽스의 경우는요, 리턴 값이 그냥 단순한 문자열이 아니고 원시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 이 배열과 같은 복합적인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져올 데이터를 데이터는 배열이고 그 배열 안에는 이 토픽이라는 타입이 들어가 있는데 토픽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토픽의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ID와
타이틀만 필요해요. 그럼 아이디, 타이틀이라고 적어주고 플레이를 누르면 어때요? 아이디와 타이틀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바디도 필요해요? 바디라고 적고 플레이를 누르면 바디 값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GraphQL을 사용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러분, RESTful API를 사용했다면 이 타이틀 따로, 토픽스 따로,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그에 따른 구현들을 해나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GraphQL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쿼리 랭귀지를 작성할 때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적기만 하면 단 하나의 엔드포인트로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유연하게 리턴해 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개발자 도구로 와서요. 우리 타이틀 말고 아까 보셨던 토픽스의 데이터도 끌고 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토픽스를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에러 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가져올 그 배열에 담겨 있는 값 중에 어떤 값을 사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이 토픽은 id 타이틀 바디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id 타이틀만 나는 필요하다 라고 하고 요 밑에 있는 요 코드를 실행을 하면 return 값이 어떻게 돼요? 자, 데이터 안에 보시면 타이틀이 있고요, 토픽스도 들어가 있고요. 이 토픽스의 각각의 원소는 id와 타이틀 값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쿼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getTopic은요, 어떤 여러분이 선택한 토픽을 가져오는 상세보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저건 어떻게 쓰면 되냐. 자, 여기다가 getTopic이라고 하시면 될까요? 자,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뭐냐? 일종의 함수 같은 건데요. id 값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id 값이 id 값은 정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느낌표가 있는 거, 반드시 파라미터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입력 값을 줘야 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1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자,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예. GraphQL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1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id는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되나요? 안 되고요. 요 getTopic이 리턴하는 값은 topic 타입의 데이터래요. topic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요 뒤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 나는 topic에서 id와 title만 필요해, 또는 body도 필요해 라고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play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getTopic이라는 프로퍼티로 id, title, body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했던 것과는 다른 점은 이 getTopic이라는 것은 마치 함수처럼 파라미터를, 인자를 입력받아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id 값을, 구체적인 id 값을 쿼리 랭귀지 안에다가 두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부분을 가변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변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GraphQL에서 변수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topic id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럼 저 topic id 값을 여러분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냐? 자, 지금 쓰고 있는 GraphQL에서는 밑에 쿼리 variable이 있습니다. 쿼리 variable에다가 중괄호를 치고, 그리고 따옴표 topic id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얘를 실행했을 때 이 topic id의 값이 1로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빨간색이 안 없어지고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이렇게 뜨거든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자, 여기 있는 이 topic id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들어와야 될지를 여러분이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중괄호 있잖아요. 저 중괄호 앞에다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략했던 코드를 추가합니다. 쿼리
이게 없으면 쿼리가 생략된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필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괄호를 치고요. 토픽 ID라는 변수는 데이터 타입이 정수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자, 우리 이전에 보면은 여기 있는 요 ID 값 있잖아요. 이 ID 값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이 느낌표를 쳐서 topic ID라고 하는 변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play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topic ID가 1이다 라고 하는 변수가 이 쿼리 문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때에 그 데이터가 정수인지를 확인하겠죠?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있는지를 확인하겠죠? 그럼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여기 있는 getTopic의 여기 있는 이 값이 1로서 치환이 되는 거죠. 그럼 ID 값은 1이 되니까 그 1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쿼리 랭귀지 안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넣었는데 이제 이 쿼리 랭귀지 안에는 이렇게 생긴 기호만 넣고 실제 데이터는 쿼리 variables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전에 짰던 코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해볼까요? getTopic 그리고 얘는 ID가 필요하잖아요. ID를 어떻게 할 거냐? 뭐 1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정적으로 넣어주셔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getTopic이 리턴한 값의 ID와 title만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했더니 어때요? 자, 보시는 것처럼 getTopic이라는 이름으로 ID와 title 값을 가져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코드 안에다가 이렇게 1을 박아놓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변수화 시키고 싶다면 얘를 $ID로 한다고요. 물론 이름은 딴 걸로 하셔도 됩니다. topic id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 topic id의 데이터 타입이 뭔지를 검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query라고 하는 생략된 거를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여기다가 topic id는 정수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topic id의 구체적인 값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값은요. 자, variables에다가 topic id는 1번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이 variables를 여기 있는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코드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variables는 variables다. 이 variables는 서버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고 요 뒤에 있는 variables는 여기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인 거죠.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했더니 이전과 똑같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을지 제가 맞춰볼까요? 수정하고 싶잖아요.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싶잖아요. 자, 그럼 뭘 찾으면 되냐? 타입이 뮤테이션인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create topic이라는 것이 있죠. 딱 보니까 아, 토픽을 만드는 애구나. 저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필드라고 합니다. 타이틀도 필드, 토픽도 필드. create topic도 필드입니다. 자, create topic이라고 하는 필드를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요. 입력값으로 title과 body를 주는데 title 값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body는 옵션이다. 자, 우리 return하는 값은 topic 데이터 타입이고 topic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create topic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여기 documentation에 보면은 mutation에 create topic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자, 저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 자, 이전에는 쿼리를 썼잖아요. 이제는 뮤테이션을 쓰셔야 돼요. 뮤테이션
자, 그리고 create topic을 이용할 거니까 create topic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입력값 있잖아요. title body. 자, 여기다가 제가 title은요. 타이틀 또 바디는요? 바디 이렇게 입력값을 주고 얘가 리턴한 값은 새로 생성된 토픽을 리턴해요. 자, 저는 그 중에서 아이디 값만 필요해요.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타이틀과 바디라는 저 variable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를 검증하는 코드가 필요하겠죠. 자, 타이틀은 반드시 스트링이다. 또요, 바디는요, 반드시 스트링이다. 근데 타이틀은 꼭 있어야 되는 필수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타이틀과 바디의 값을 쿼리 variable에 추가를 해야겠죠. 자, 타이틀은요, 그래프QL. 바디는요, 그래프QL. l is 땡땡땡 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이 잘 됐다면 에러가 나타나지 않고요. 지금 실행한 토픽의 아이디 값이 나오는데 우리 이전에 3개 있었거든요. 네 번째가 생겼으니까 아이디가 4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히스토리를 보면요. 우리가 이전에 입력했던 코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를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추가한 데이터가 잘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컨트롤 Z를 해가지고 뒤로 돌렸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개발자 도구 키고요. 자, 이전에 입력했던 코드 다시 실행을 시켰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여기 있는 코드를 뮤테이션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이틀과 바디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variables로 전달해 주면 되겠죠. 자, 타이틀은요. 프롬프트. 프롬프트 하면 우리한테 정보를 물어보는 창이 뜨겠죠. 타이틀을 물어봅시다. 자, 바디는요. 바디를 이렇게 물어보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엔터. 자, 제목을 물어보네요. REST API. REST API is 땡땡땡 확인 누르면 예, 리턴 값이 나오고요. 데이터를 클릭해 보면 create topic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디가 5라는 값을 리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글이 잘 생겼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서 리로드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REST API가 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하세요? 박수!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그래프QL 미루고 미루다 이번 달에 처음 배웠거든요. 이번 달에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주저없이 GraphQL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걸로 프로젝트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더 많은 것이 궁금해지시면 지식지도 서마를 찾아주세요. 후속 수업도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GraphQL 알게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떠나시기 전에 댓글로 서로 축하해 주자고요.